오늘 세계봉사단 여기에 원래의 가슴의 사랑을 손길에 나눔을 오늘 원래의 원래 오늘 그렇습니다. 임명장. 오늘 임명장 감사장. 올리지 마세요. 네. 자, 유튜브 분과위원장 신현부 유튜브 분과위원장님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임명장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자. 자, 부상으로, 자, 쇼핑백. 네. 시작. 예, 신이 낭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토마스 칼라일 작품입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은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토마스 칼라일 영국 비평가 겸 역사가 1795년 12월 4일.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명신앙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송. 세계 명신. 이달의 신앙송 세계 명시, 자, 김진경 과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마스 칼라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혼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명신앙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